운동의 생활화로 천문학적 의료비를 절감하고 있는 독일. 어릴 적 운동 습관으로 평생 건강을 지켜내는 덴마크. 세계 최장수 국가 일본. 노인들의 생활 속에 운동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나섰다. 차별 없이 누구나 원하면 운동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 스웨덴은 생활운동을 통해 건강한 사회와 사회통합을 이뤄내고 있다. Minst 30 minuter per gång. Så att det borde vara sån tid alla har att göra något typ av fysisk aktivitet. 733년. 일주일에 3번, 하루 30분 운동. 운동을 생활화해 나를 지키고 행복지수를 높인다. 주말 오후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한 마을이 시끌벅적하다.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보른하임 축구클럽 축제가 열리는 날이다. 약 400명의 다양한 연령층이 활동하고 있는 보른하임 축구클럽은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축구클럽 중 가장 규모가 크다. 평소 학교 수업을 마친 아이들은 오후 3시면 이곳에 모여 축구를 하며 마음껏 뛰어논다. 오늘은 아이와 학부모를 비롯해 시민 모두의 축제다. 오늘 아이들 축구 경기가 있어서 왔는데 우리 마을 사람들이 다 모였네요. 아이들이 대부분 축구 클럽에 가입했죠. 독일에서 생활운동은 재미있는 놀이이자 이웃을 이어주는 끈이 된다. 3명 중 1명이 한 가지 종목 이상의 운동을 즐길 정도로 독일에서 생활운동의 대중화는 일찍부터 시작됐다. 그래서 생활운동이 세계에서 가장 활발한 독일은 어디를 가나 운동하는 사람들을 쉽게 만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운동 종목들도 눈에 띈다. 특별한 운동이라기보다는 생활 속에서 필요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것이 특징이다. 특정 질병의 환자들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오펜바흐 시립병원 당뇨센터. 이곳에선 일주일에 2시간씩 당뇨 환자들을 대상으로 운동 프로그램이 실시된다. 운동의 생활화가 질병의 개선에 가장 큰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20년째 당뇨를 앓고 있는 레만 씨도 인슐린에만 의존할 때보다는 운동을 시작하면서 혈당 조절이 한결 수월해졌다. 의사로부터 운동 처방을 받고 있어요. 자전거 타기와 수영도 하고 있는데 몸이 한결 좋아지는 것 같아요. 독일의 당뇨 환자는 전 세계 당뇨 환자의 6분의 1로 추정될 만큼 최근 몇 년 사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가장 큰 원인은 바로 비만. 독일 연방통계국의 조사에 의하면 독일인의 50%가 과체중이나 비만이다. 지방 섭취가 많은 고열량 식습관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병원에선 당뇨 환자들에게 식이요법과 함께 운동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다. 병원에서는 환자가 운동에 대한 부담감을 갖지 않고 즐기면서 생활화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데 이용하기 편하면서 당뇨 환자들이 함께 운동할 수 있는 운동 클럽들을 소개해준다. 환자에게 운동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동기 유발을 자꾸 시켜주어요.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운동을 많이 권하는데 특히 클럽 활동을 통해서 꾸준히 운동을 하라고 권합니다. 오펜바흐시의 한 초등학교 체육관. 학교가 반 오후 5시 이후 이곳은 당뇨운동클럽 회원들의 공간으로 쓰인다. 회원들은 일주일에 두 번씩 이곳에서 가벼운 운동으로 몸을 푼다. 매번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혈당 측정부터 한다.
운동 후 혈당치와 비교해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다양한 운동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 이 클럽은 1년 회비 10만 원 정도면 이용할 수 있어 매우 저렴한 편이다. 당뇨 환자의 경우 의사의 처방이 있으면 보험회사에서 대신 지불하기 때문에 거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힘들지만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혈당 수치가 떨어지거든요. 매주 목요일 6시면 이곳에 와서 운동을 합니다. 여러 사람들과 함께 운동을 하니까 좋아요. 무슨 일이 있어도 이곳에 꼭 오게 돼요. 함께 운동하는 이 모임의 최대 장점은 지속적으로 운동할 수 있도록 서로 돕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클럽의 경우 환자 스스로가 운동 전과 후의 혈당 변화를 통해 운동의 효과를 직접 느낄 수 있게 한다. 혈당이 운동 전에는 129였는데 운동을 한 후에 121로 떨어졌어요. 확인 결과 운동 후 모든 환자의 혈당 수치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운동의 효과는 연구를 통해서도 입증되고 있는데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일주일에 최소한 2시간 30분 정도 운동을 할 경우 당뇨의 위험을 69%까지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운동의 효과는 비단 당뇨뿐만이 아니다. 지난해 췌장암으로 6개월 선고를 받았던 젠거 고틀리베 씨. 그는 1년 전 운동을 시작하면서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다. 계단을 오르는 것조차 힘들었던 그에게 운동은 건강에 큰 변화를 가져다 주었다. 이틀에 한 번씩 운동을 시작한 후로 근력과 지구력이 눈에 띄게 향상된 것이다. 체력이 개선되면서 생활의 활력까지 되찾은 젠거 고틀리베 씨.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86kg에서 58kg으로 급격히 빠진 체중도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 반신반의하며 시작했던 운동. 하지만 생활운동의 효과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컸다. 이제 운동은 젠거 고틀리베 씨에겐 하루 일과 중 가장 중요한 일이 됐다. 1년 전에 6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선고를 받았죠. 그러던 차에 운동을 해보는 게 어떻겠냐는 제안을 받고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병 증세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많이 피곤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에게 꼭 운동을 하라고 권하고 싶어요. 운동을 통해 병세가 호전되면서 그동안 복용하던 치료약들도 줄었다. 운동의 생활화가 그에게 또 하나의 치료제가 된 셈이다. 이렇듯 암 환자들에게도 운동의 효과는 최근 발표되는 연구 결과들에서도 확인된다. 대장암 환자 83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운동을 한 그룹이 암의 재발 위험률과 사망 위험률이 50에서 60%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암 환자들은 근력 저하를 예방하기 위해서 수술 직후부터 가볍게 움직여야 합니다. 한번 저하된 근육은 회복되기 어렵기 때문이죠. 환자들은 운동을 통해 근력 저하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한 생활의 지속적인 유지를 위해선 운동이 필수다. 그것도 생활 속에서 운동을 일상화하는 것이 가장 효과가 큰 것으로 확인된다. 독일은 생활운동을 통해 국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여가고 있다. 인디애나 존스 시리즈로 유명한 영화배우 해리슨 포드죠. 올해 63세 나이에도 불구하고 액션 장면을 대역 없이 직접 연기하기로 유명합니다. 또 이 007의